네. 그 흐름 중에 하나도 이거일 것 같아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한동훈이 의협과 면담을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의사로금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의사 면허 정지 시기도 이제 미뤘었는데요. 한동훈과 윤석열이 2차 약속대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접수를 안 했어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예정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동훈 띄우기를 하다가도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이걸 실패라고 보는 게 맞는지 일단 그거 하나랑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어떻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의대 증원권은 사실상 총선을 위해서 윤석열이가 기획한, 윤석열 쪽에서 기획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원래 구상은 그거였겠죠. 총선 전에 분위기를 띄워서 이거를 여론화시킨 다음에 한 방에 제압해서 국민의 박수, 갈채를 받는 거. 이게 원래 시나리오였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힘 앞에 인간은 당연히 굴복한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 자기 자신이 자기보다 힘센 사람 밑에 항상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가 힘으로 밀어붙이면 의사들이 자빠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윤석열의 최대 패착이죠. 왜냐하면 의사들은 검사 못지않은 엘리트 의식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사 집단이. 그렇죠. 우리 뭐 대한민국에 1, 2등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여태까지 정권하고 싸워서 진 적이 없다. 그러네. 이런 자신감도 있고, 아주 보통 기득권층이 아니에요, 의사가. 국민들의 생명을 자기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검사보다도 오히려 더 높으면 높았지, 엘리트 의식이. 강하면 강했지, 결코 약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걸 쉽게 보고 자존심을 건드리자 의사들이 물러설 수 없죠. 발끈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질질 끌려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윤석열은 아마 원래대로라면 항복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타협할 생각도 없고 총선 끝날 때까지라도 밀어붙이든 나중에 뭘 어떻게 해서라든 굴복시키려고 했을 텐데 이것도 역시 압력이 있었겠죠.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이럴 때 한동훈이를 띄워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충고가 있어서 한동훈한테 이름을 한거 아니냐. 협상을. 네가 먼저 말 꺼내라. 네, 네가 우리가 자존심 꺼내라. 받는 그래서 척까지 네가 그거 사진을 만드는 해결하면 거네요. 총선 분위기 좋아지고 너한테도 도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얘기는 안 했어도 그런 식의 이제 전달이 가서 한동훈이 나선 거 아니냐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가 이게 띄워준다고 뜨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띄워주면 떠야 되는데 머리만 떠, 머리카락만. 발꿈치라. 네, 발 뒤꿈치만 떠요. 몸 전체가 뜨질 않아요, 이 사람이. 함량이 부족해,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될것 같은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한동훈을 시키니까 한동훈이 가서 중재안도 없이 갔다는 거예요. 타협안이나 그럼 중재안. 정말 대화 쇼만 하러 간 거네요? 예. 아, 모르지. 이제 위에서는 가서 어떻게 잘 달래서 협상을 해보라고 해서 보냈을 수도 있는데, 한동훈이 가서 협상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늘 봐왔잖아요. 그의 대화 방식을. 가서 또막 잘난 그대로 체하고, 의사가 무슨 얘기하면 반박하면서 막,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이제, 증언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의사들을 약올렸을 수도 있어요. 더 빡치게 했을 수 예, 그러면 있겠네요. 중재안은 없어, 또 게다가. 그 의사들이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논평을 냈단 말이야, 한동훈 만나고. 뭐, 가져온 게 없더라,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러니까 별로 기분 좋은 면담은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만나자는 얘기도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서 쉽게 하면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파탄 내고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예측하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시켰으면 그야말로 고단수의 이 한동훈 죽이기고요. 한동훈 걔는 까미 안 되니까 가서 분명히 사고치고 이제 나중에 한동훈 칠때 이거 뜨거워서가 됐지. 한번 엿먹어봐라. 이랬을 수도 있는데 또 윤석열이 그 정도 머리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한동훈이 좀 뭔가 해주길 기대하고서 보낸 것 같은데 한동훈이 이제 수준 미달의 인간이다 보니까 협상장에는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있어요. 한동훈이에요. 다 괜찮은데 한동훈은 보내면 안 돼, 협상장에는. 무조건 협상을 깨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네.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을 극심하게 할 거를 예상을 못했다고 쳐도 예상보다 의사들이 훨씬 더 강경하게 반발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기분이 어느 순간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느낌이던데. 아, 감정이 상한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인원만 조정하자, 인원 수만. 네. 의사가 거의, 의사 입장이 거기까지 협상 안에 줬잖아요. 네. 근데 정부에서 뭔 개소리야, 협상 없다니까? 증언 문제는 아예 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그래, 그럼 될 대로 돼봐라 하면서 그렇죠. 지금 다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그 뭐라고 이제 한계지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임계점을 넘어간 거죠. 네, 임계점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이거 끝까지 포기 안 할 것 같은데. 그 밀어붙이면 그렇게 돼요. 그럼 정부 입장,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 정도의 반발까지 네.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대책으로 던져놓은 2,000명인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총선 전에 무조건. 만약에 총선 전에 한동훈이가 뭐 한 1,000명이나 500명으로 타협을 갔다. 그러면 이제 잘했다고 그러겠죠. 근데 약효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끌었어. 네. 그러니까요. 초기에 시작했을 때 빨리 해서 협상을 했으면 오히려 뭐 윤석열 정권의 치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엄청난 피로감이 있는 상태에서 타결해봐야 저것들이 총선 급하니까 그렇죠. 서둘러서 타협했다. 그러면서 왜 그럴 거면 여태까지 이렇게 난리를 쳤냐 하는 욕을 오히려 먹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 진짜 진퇴양난 아니에요?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해결해도 문제고요. 해결 못하면 한동훈만 이제 꼴사나고 지는 거죠. 연단까지 하고 왔는데. 네. 그럼 하여튼 걱정은 지금 병원에 진짜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진료나 네.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루빨리 해결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정부가 양보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은 방법은. 양보하면 이제 큰일 났죠. 총선 전에. 그러니까 한 2주 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의사들도 꺾을 생각이 없다. 의사들도 원래는 의사들이 지탄을 받았던 거잖아요.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네. 그럼 지금 그 여론도 돌아섰거든요. 네. 윤석열이 지금 어쩌자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렇게 바뀌었는데 너무 무능하다 말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모하다 그 협상을 하려면 처음에 의사들한테도 퇴로를 좀 열어주면서 설득을 해야죠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봐왔던 그 입틀막과 관련해가지고 네. 정부가 어떤 협상 상대를 대하는 자세 이런 거에도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라서 네. 의사 집단의 이 상황에도 어쨌든 의사들의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네. 저도 의사들의 이기심에 매우 분노하면서 이 사건을 시작했는데 지금 마지막이 되니까 아까 의사들이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또 사라지고 누구의 힘이 우세하냐 이런 싸움만 남아있는 네. 그래서 국민들을 볼 때는 굉장히 지치고 피로하죠. 이걸 네. 계속 보는 게.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